그동안 라돈 침대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내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 하는 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라돈 침대의 정확한 위해성을 입증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팀이 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. 라돈이나 가습기 살균제 같은 유해 물질의 체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. 방사성 동위원소 등 미세입자와 유해물질을 섞어 에어로졸 형태로 흰쥐에 흡입시킨 뒤 영상장비로 촬영하면 몸속, 그러니까 어느 장기에 얼마나 유해물질이 쌓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색깔이 밝은 부분일수록 이 방사성 물질이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. 체내에 흡입된 그 방사성 표지 화합물이 이 폐에 많이, 굉장히 많은 양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이 기술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PHMG가 폐뿐 아니라 간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고, 지난 5월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. 라돈 침대가 신체 내 어느 장기에 얼마나 위해성을 미쳤는지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. 라돈이 폐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연구팀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라돈 위해성 입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말쯤 위해성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SBS 강청원입니다.